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중계동 백사마을의 안식처인 연탄교회가 여덟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연탄교회는 지난 8년 동안의 은혜를 감사하며 백사마을 주민들과 성도들을 초청해 작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연탄교회 앞마당에 성도와 주민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 설립 8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8주년 기념을 통해 연탄교회가 꽃 피우고 나무가 불어듯 앞으로도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을 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탄교회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중계동 백사마을에서 지난 2015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엔 성경 공부를 해왔습니다. 또 종이접기와 마을잔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마을의 사랑방이 됐습니다. 교회는 크고 작고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또 복음 전도하고 또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러는 것이 바로 대형 교회와 같은 큰 교회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가난하지만 타자를 위한 교회를 지향하는 연탄교회는 지난 8년 동안 단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이웃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올해도 어르신들이 1년 동안 모은 헌금 100만 원을 지적장애인들의 공동생활가정인 평화복지재단에 그루터기에 전달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등 점심을 대접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선물도 나눴습니다. 한편 연탄교회는 현재 동두천 등 국내는 물론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 설립돼 있으며 교회가 전한 선한 영향력이 나비효과처럼 널리 퍼져나가도록 계속해서 성전을 세울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